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제가 청주에 왔어요. 오랜 시간 동안 카라반 판매업을 하신 업체인데, 제가 이 업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업체이고, 어떤 것들을 지금 판매하고 있는지 잠깐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유럽에서 저희 사무소가 있어서 컨택해서 유럽형 카라반들을 들여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 이제 센터장님께서 기술력이 굉장하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거든요. 아, 그 기술력으로 카라반들을 관리해드리고 있는 카라반 전문 업체입니다. 그렇죠. 업체명이 어떻게 되죠? B&V. 어떤 모델들을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요? 되게 다양한 카라반이 있던데. 저희는 독일 카라반도 취급하고 있고, 영국 카라반도 취급하고 있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스위프트 카라반, 그리고 영국에서 이제 생산돼서 들어오는 영국형 아드리아 카라반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새롭게, 아주 새롭게 출시하는 모델이 있어요, 국내에. 근데 이 모델은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저희 박 기자가 한 5, 6년 전에 그 해외 아주 진귀한, 특이한, 매력적인 카라반 소개하는 코너가 있었는데, 그때 소개했던 네, 그 카라반이에요. 저희도 그래서 가져오게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어떤 브랜드의 어떤 모델입니까? 영국의 베어풋이라는 카라반입니다. 영국에서 소형 카라반으로 지금 입지를 다지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들고요. 그리고 단순히 그냥 작기만 한 카라반이 아니라 명품화를 추구하는 카라반이라고 생각을 해요. 바디 하나를 만드는데도 심혈을 기울인다고 저희도 거기에 감명을 해서 가격대가 높지만 그래도 손님들한테 소장 가치가 있는 카라반을 소개해드리고 싶다라는 취지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기술적인 내용은 저희 센터장님을 모시고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 가격하고 옵션 부분만 우리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는 거로 그렇게 하시죠. 영국 현지가 판매가에 맞추려고 애를 썼어요. 아, 근데 네. 아시다시피 영국 판매가를 조회만 해보셔도 아시겠지만 가격대가 꽤 높거든요. 엄청 높습니다. 그 차를 가져와서 여기 우리나라 실정에 맞춰서 옵션 작업을 하게 되면 가격대가 정말 더 올라가죠. 그렇죠. 네. 상상 초월의 가격이 되기 맞아요. 때문에 저희가 라이센스를 따고 기술력을 전수받으면서 영국과 또 우리나라는 또 느낌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 요즘 감성 캠핑에 맞춰서 조금 디자인 변경도 하고 필요한 옵션도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꾸며서 영국 판매가에 맞추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게 얼마예요? 5,300입니다. 5,300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완성품으로 들여오지 않으시고, 껍데기, 소위 말하는 쉘로 해서 네. 이걸 들여오셨는데, 이유가 있었나요? 우리나라에서도 어찌됐든 가지고 와서 가격이라는 게 형성이 됐었을 때 소비자 입장에서 좀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가격을 맞추다 보니까 베어풋 본사하고 조율을 통해서 그러면 바디쉘을 갖고 와서 우리가 일부 생산을 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끔 옵션을 집어넣어서 가격을 갖다가 최대한 좀 낮추고 품질은 올리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바디쉘을 공급받게 됐습니다. 쉘로 가져왔을 때, 야, 이게 과연 본사에서 만든 제품하고 네. 내부 가구랄지 옵션이랄지 그 품질을 유지할 수 있어? 라는 물음표가 생길 것 같아요. 영국에서 실질적으로 완성된 모델도 한국으로 갖고 와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분해를 해서 아, 네. 꼼꼼하게 안에 소재서부터 다 검토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 미달되는 것들을 사용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낮게 만들자라는 저희들이 설정을 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국 현재 그 만들어지고 있는 모델하고 비교했었을 때 예, 좀더 월등하다고 저희들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면서요. 네. 자기네보다 훨씬 더잘 만들었다고. 네. 네.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잠시 후에 내부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옵션이 되게 중요한데, 카라반도. 네. 어떤 옵션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전기 설비 전부 다. 전기 시스템에는 인산철 배터리 300A, 인버터 2kW, 순수 전원파, 아, 네. 예, 그리고 주행 충전 시스템, 에어컨, 전자레인지, 인덕션, 그리고 뭐 파워 콘센트, 후방 카메라, 그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아, 되겠습니다. 그래요? 여기다가 이제 옵션으로 달 거는 하나도 없는 거죠? 네, 이 맞습니다. 상태로 다 타시면 되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주행 충전기가 있다고 했는데, 네. 견인차에서 배터리에 충전이 되는 시스템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주행 중에도 충전이 되고요. 노지 가셔서 여름철에도 에어컨 풀로 틀으시고요. 네. 아, 네. 그리고 배터리 시스템에서 배터리가 이제 그 모자라면 차하고 연결되는 순간 예, 충전이 되면서 에어컨까지 무한으로 갖다 쓰실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카라반들이 사실
보관의 문제가 가장 크잖아요. 네네네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지하철 주차장 들어갑니까? 핵기창이 장착된 모델 같은 경우는 아슬아슬하게 들어갑니다. 이게 높이가 어떻게 되죠? 지금 2m35입니다. 아, 아깝네요. 네. 근데 네. 지금 핵기창을 예, 제거한 버전도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러한 모델로 갖다 선택을 하시면 네. 지하주차도 가능하십니다. 내외부 이제 우리 센터장님 같이 네. 보시면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이 차체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네. 이 하체 부분 네. 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샤시 부분은 알코 샤시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차하고 연결되는 체결 부위인 커플러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독일의 노트사 네,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통째 같은 경우도 노트사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견인차 이슈가 있잖아요. 네네네. 예, 얘 무기 중량하고 네. 어떤 차부터 견인할 수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안전한 사양 같은 경우는 시 견인되는 카라반 무게의 견인차의 그 80%를 예, 갖다가 안전한 그 비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980kg니까 대략 앞차 같은 경우는 한 1200kg?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에 부합하는 차량 무게는 아반떼급 정도. 요거하고 좀 같이 맞춘다 그러면 뭐 미니? 미니 같은, 좋네, 미니. 네, 미니 네. 같은 모델 같은 경우는 네. 아주. 네. 아, 좋겠네요. 영국차고 네. 미니도 더 영국차니까. 맞습니다. 적재 중량은 대략 어느 정도 돼요? 인증을 받은 것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공차 중량은 980kg에 샤시 허용 하중량은 1400입니다. 400kg 이상 나오는 네, 거네요. 네, 네. 또 이렇게 측면에서 보니까 네. 약간 그 우주선 같은 캡슐 우주선 같은 네. 그런 느낌도 또 전달받네요. 네네네. 네. 아, 이제 독특한 매력이 있습니다. 이 모델. 네. 그리고 색상도 지금 요 그레이 색상만 있는 게 아니라 색상은 다양하게 지금 한 4가지 색상으로 구비되어 있고요. 지금 한 가지 색상이 더 이제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쭉 면 보면요. 네. 우는 게 없어요. 이게 FRP인데.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FRP를 잘 찍죠? 흔히들 뭐 장인들이라고 하시죠. 네. 요 네. 바디쉘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그 장인들이 그 만들고요. 여기에 그 일반적인 페인팅을 칠하는 게 아니라요. 네, 도색하는 네. 게 아니라. 요 지금 바디쉘을 찍을 때 아예 이 색을 고유의 아, 색상으로 갖다가 네. 찍어냅니다. 이 색을 입혀서 찍는다는 네네네, 거죠? 맞습니다. 도장 처리가 아니라. 네. 최종적으로 나온 상태에서 면을 갖다가 또 샌딩 광택을 내고 네. 예, 그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표면이 굉장히 유리하고 깔끔하죠. 이 앞쪽 공간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네. 요거 공간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는 가스 수납함으로 갖다가 사용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이제 그 특성상 네. 수납 공간을 좀 많이 요구를 하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수납 공간으로 갖다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네, 맞아요. 했습니다. 바로 위쪽으로 대형 전면 라운드 창이 있는데. 네. 아, 진짜 예쁘네요. 네. 폴리 아크릴 계열이고요. 네. 네. 그리고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네. 네네. 그러다 보니까 단열이라든지 결로, 요런 거, 소음, 예, 그런 거에 강점이 있고요. 크롬 손잡이 네. 돼 있어서 이제 이게 980이니까. 네네네. 네, 충분히 성인 혼자서. 네. 네. 밀고 당기고 하실 그렇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공수가 많이 들어가고 기술력이 필요하다는 거를 네. 제가 측면 보니까 느낌이 바로 오네요. 네, 맞습니다. 이 알값이 쭉 돌아가잖아요, 지금. 네네네. 이 아래쪽으로. 네네네. 근데 이 창문 장착하기가 이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영국 내에서 똑같은 소재에 똑같은 어댑시브를 사용해서 이제 장착을 하고 안쪽 내측에서 또 한 번 더 체결이 들어갑니다. 아, 창 같은 경우에 네네. 밋밋한 그냥 면에다가 네네. 설치하는 건 되게 편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쪽은 수납 공간 같은데요. 네, 요거는 이제 화장실 네. 네, 변기 카세트가 들어가는 아, 공간입니다. 이쪽이 화장실입니까? 네, 네, 네. 후방이 이 차에서의 그 독특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네. 예, 그런 부분 같습니다. 네. 디자인적으로. 차체와 같은 유선형 네. 타입의 테일 램프가 또 있고요. 차폭등 반사판 되어 있고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예쁘게 잘 만들었어요. 네. 여기에 숨은 등이 하나 또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 이쁜 라인을 그대로 살리고 예, 우리나라의 그 법규에 부합하려고 요 안쪽으로 보조 제동등이 숨어 있습니다. 아, 이 안쪽에요? 네. LED 등으로 네, 하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창이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한 가운데 뚫려 있는 게 아니라 살짝 네. 네, 왼쪽으로 네, 더 네, 치우쳐져 네, 있네요. 네. 아, 네. 네. 균형감도 훨씬 더 네, 부각이 돼요. 출입문은 왜 왼쪽에 있어요? 차량의 운전석 위치가 영국 쪽은 예, 오른쪽에 위치해 있고 독일 차량들은 예, 우리나라와 똑같은 왼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라반 그 주출입문 위치도 서로 반대되어 그렇죠. 예,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교통체계에 따라서 네네, 맞습니다. 예,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는 거고 네. 이 레트로한 느낌의 이 휠캡 이것도 되게 예쁘네요. 디자인적으로 갖다가 더 업그레이드 시키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레트로 타입의 쟁반 휠이라고 하죠. 네. 이런 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보통 이 측면 모서리를 다 감싸고 도는 게 어닝 네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닝 네일이? 지금 요 보시면 홈을 통해서 어닝 네일이 쭉 뒤에서 후방에서 앞쪽까지 쭉 장착되어 있고요. 저희가 요 출고할 때 풀옵션 사양에 포함되어 있는 디자인 타프라고 해서 저희 대표님께서 디자인을 하셨고요. 아, 그렇습니까? 요즘 감성 캠핑에 부합하도록 색상이라든지 패턴이라든지 재질이라든지 그런 걸 다 저 접목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지금 오히려 한국에서 제작돼서 영국으로 수출을 하시는 거예요? 네, 수출을 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차체만 껍데기만 대표님께서 가져오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부는 우리 한국에서 BMW에서 다 새롭게 만드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모습 한번 이제 보여주십시오. 네. 안쪽에 들어왔는데요. 부링부링하네요. 네. 감성이. 네. 아니 이거는 그 노년의 부부도 이렇게 사용하시면 참 젊음으로 다시 돌아갈 것 같고 젊은 연인들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부모님이 지내시기에는 최적이죠. 이게 이제 변환, 침대가 변환이 되면 총 기장은 185cm가 나와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너비는요? 네, 너비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180. 아, 네. 180까지? 네, 확보가 되기 때문에 저하고 집사람하고 지금 중학생 그 저희 자녀가 있지만 세 명이서 잠자리 공간도 충분해요. 이 색상만 고집해야 돼요? 아니면 또 다른 옵션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기본으로 지금 네 가지 패턴의 색상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 색상 중에서 고르시면 그 패턴으로 갖다 제작이 들어가고요. 아. 그 외에도 또 다른 색상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색상으로 변경하시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공간에서는 남성 한 5명도 앉을 수 있는 공간 같아요. 네, 맞습니다. 테이블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 거실 공간에. 네. 이 차량에는 지금 기본 영국 스타일이랑 똑같은 게 장착되어 있는데 홈이 있네요. 지금 그 베어풋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지금 새롭게 디자인하고 개발한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아, 그래요? 예, 기대해 주십시오. 고정으로 해놓으면 공간이 너무 좁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완벽하게 커버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반영된 테이블이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거실 공간에 이렇게 앉아보니까요. 일단 편합니다. 편하고 이 개방감이요. 굉장히 큰 창들이 있으니까. 네, 그죠? 그쪽도 한번 열어봐 주시고. 이렇게 DP가 되어 있긴 한데 살짝만 걷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면 라운드 창까지 싹 보시면 어떠세요, 여러분? 개방감 기가 막히죠? 좀 특별한 게 있어요. 벽면 마감 소재인데 이게 타공되어 있는 인조 가죽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기본 외부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안에 또 단열 소재가 굉장히 두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결로라든지 단열 성능에서는 괜찮죠? 네. 이런 마감은 또 이 카라반에서는 없잖아요. 네, 없습니다. 네, 이거 그래도 비싸요. 또 이게 인조가죽이니까 생각보다. 아낌없이 넣습니다. 에어컨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에어컨은 요 보시면 기본 타입으로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얘는 대략 커버할 수 있는 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지금 대략 4.5평 정도 되기 때문에 요 사이즈에는 넘치죠. 난방 같은 경우에? 난방 같은 경우는 에버스페커 하이브리드 보일러가 탑재되어 있어요. 바닥 난방과 그리고 송풍? 온풍까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총수통하고 그다음에 냉온수 어떻게 사용해요? 기존에 영국식 카라반 쓰시는 것과 똑같은 시스템입니다. 안에 펌프가 내장되어 있어서 펌프 스위치만 켜시게 되면 바깥에 아쿠아롤이라는 물통에 물을 떠오셔서 호스만 담궈두시면 안쪽에서 냉온수 다 지원이 됩니다. 아, 그래요? 네네. 보일러 돌려서? 네네네. 아, 알겠습니다. 소파 밑공간인데 대표님. 네네. 아, 전기시설 굉장히 깔끔하게 잘했네요. 플렉스블 관으로 해서 또 다 정리하셨고 이 안쪽으로도 수납 갈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옆쪽으로 수납을 할 수 있게끔 수납 도구를 갖다가 따로 만들어서 해서 그리고 여기가는 칸막이 쳐야 되겠을 것 같은데요. 칸막이를 쳐서 그렇죠. 출고를 할 겁니다. 크기만 작을 뿐 갖춰진 거는 모든 게 있습니다. 그러네요. 침대를 한번 변환해서 침대 위에 앉아서 진행을 한번 해보죠. 나와 있는 상태에서 자, 이렇게 되면 침대로 된 거예요? 요 지금 등받이만 요렇게 뒤로 빠지게 되면 요렇게 주무시면 돼요. 아, 그러네요. 공간 충분할 것 같은데요, 대표님? 아, 이쪽 모서리랑 라운드가 있어서 조금 짧은데
네, 대표님은 괜찮으시네요. 네네. 네, 이렇게 해서 성인 세 분도 네.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충분히 잘 수 있습니다. 침대 만족스럽습니다. 네, 주무시기도 하시지만 이렇게 생활을 하셔도 되게 편할 것 같은데요, 그냥? 네, 이렇게 뭐 그 펼쳐놓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바깥에서 이제 그 캠핑을 충분히 즐기시고 바깥 생활 네. 그리고 안쪽에서 이제 잠만 주무시는 용도로도 그렇게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상부 쪽은 이렇게 개방되어 있는 수납 공간 되어 있어요. 이게 그 컨셉이죠? 네, 맞습니다. 네, 배우프사에 수납 공간은 다 오픈이 되어 있는 네네.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조명도 들어가 있어 되게 아늑한 분위기 연출할 수 있고 주방에는 자동 팝업 콘센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덕션 시스템 그리고 싱크볼은 이제 도메틱 제품으로 예, 구비되어 있고요. 냉장고, DC 냉장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카라반에 장착되어 있는 냉장고보다는 냉장 효율이라든지 성능이 월등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예, 전자레인지 이렇게 네. 수납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기본적으로 드레인 그 포트인데요. 동파 방지를 위해서 겨울철에 예, 드레인 시스템은 이 원라인 타입으로 해서 요 부분만 열어주시면 물이 안에 내부에 있는 물이 한 번에 빠지는 시스템입니다. 네. 싱크대 그 배수 라인 때문에 디자인 네, 같은 그렇죠. 경우는 네, 이렇게 파져 있는 디자인으로 갖다가 네. 설계가 되었습니다. 위쪽 수납 공간은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고요. 인버터와 네, 기본적으로 물 시스템, 메인 전원 그리고 보일러 시스템, 네, 요걸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그 이제 기구들이 설치되어 있고요. 네. 중간에도 이렇게 이제 수납장이 수납함이 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부 쪽에도 이렇게 또 수납함이 넓적한 수납함이 또 이쪽에는 지금 옷장과 이제 그 보면 상부에도 수납장이 구비되어 있고 여기에는 지금 옷을 달 수 있는 옷장 예. 그리고 여기 이제 내부에 메인 그 테이블까지 수납이 됩니다. 네. 그리고 아래쪽은 지금 한국 실정에 맞게끔 또 이렇게 신발장 간단하게 신발을 보관하시라고 이렇게 신발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화장실도 이 자그마한 차에 요만한 화장실 샤워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제법 커요. 네. 보니까 뒤편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지붕 알값이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성인이 들어가서 샤워하시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닥을 빼셨구나. 네. 그 부분을 갖다가 바닥을 파서 오히려 성인 부분이 성인분이 들어가서 샤워를 하시더라도 네네. 네. 이렇게 네. 그러네요. 네. 충분히 샤워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변기에 앉아서 일 보실 때 좀 불편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평상시에 샤워를 안 하시고 이제 변기를 사용하실 때는 여기에 이제 원목 스타일의 현재 발판을 갖다가 제작해서 지급을 해드립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럼 안쪽에는 고정식 변기하고 네. 그다음에 코너 세면대 네. 그리고 아직 저기는 없네요. 네. 샤워기하고 지금 현재 그 수전하고 겸용으로 갖다가 지금 샤워기는 지금 장착을 안 해놓은 상태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네. 추후에 장착할 예정입니다. 네,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베어풋 네. 카라반 다 살펴봤습니다. 생각보다 좋습니다, 대표님. 아, 기대를 많이 안 하셨나 봐요. 아니요. 실물로 본 건 처음이니까. 네네. 실망할 수도 있고 만족할 수 있는데 네. 굉장히 만족스러운 차네요. 저는 그러니까 껍데기는 뭐 쉘, 쉘은 뭐 영국이나 여기나 똑같잖아요, 한국이나. 네. 근데 제가 물론 뭐 실물은 못 봤습니다, 영국에서. 네. 저희가 기사 쓰면서 이미지로만 봤는데 한국에서 만든 내부 구성이 훨씬 좋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신경 많이 썼습니다. 네. 많이 팔리는 것도 좋은데 진짜로 네. 가치를 알아봐 주시는 분이 꼭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센터장님 어떠세요? 같은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아낌없이 놓고 안전하게 그리고 또 즐겁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들었으니까 요모조모 한번 따져보시고 네, 구경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